막바지 피서철 아트 바캉스 어떠신가요? 목욕탕인가 갤러리인가? 원래 대중목욕탕이었던 곳이 새롭게 갤러리로 탄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술집이었던 공간까지 현대미술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두 개의 갤러리를 연결해 특별한 컨셉의 전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씻고 마시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한 전시고, 사실 저희가 장소를 굉장히 특이한 곳을 쓰고 있어요. 원래 지금 아라리오 제주가 운영 중인 프로젝트 스페이스인데 목욕탕 공간이랑 이전에 술집이었던 두 군데를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 두 군데의 장소성을 착안을 해서 전시를 관람하는 순서도 이제 목욕탕에서 씻고 이제 술집에서 마시고 기도하라는 순서를 주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목욕탕과 술집 갤러리에 맞는 컨셉, 신박하죠? 씻고 새롭게 탄생하는 목욕탕, 그리고 내면의 성찰에 이르는 기도까지 공간과 작품이 갖는 상징과 의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네요. 목욕탕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진짜 우리가 사실 옷을 벗는다는 건 되게 금기시되는 일인데 모든 걸 다 벗어놓고 사람들을 알몸으로 마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든 이야기들은 시작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유일하게 편하게 모두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선택을 했고, 독특한 전시장만큼이나 실험적인 작품들로 가득한데요. 지난해 프리즈 런던 어워드 수상작가부터 제주와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7분의 작가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총 4개국의 작가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근데 매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뭐 회화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설치도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제일 지금 뭔가 현대미술의 최전선에 있다고 하는 젊은 작가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장소가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체성이 드러난 작품들을 조금 뽑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유로운 표현, 그래서 기억에서 착안을 했는데 뭔가 되게 신체와 그게 맞닿게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자체가 되게 새로운 시도가 된다거나. 여러 실험적인 작품들 사이 낯익은 반가운 이름도 보이는데요. 지난해 비엔날레에서 농업용 건축 자재를 활용해 바실리카 작품을 구현해 주목받은 김기대 작가입니다. 또 한 명,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네덜란드 김대욱 작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유럽의 성당의 장미창 모양을 지금 만들고 그 기둥 모양을 지금 만드신 작가님이신데, 그 작가님이 쓰시는 재료가 농업용 그 하우스 만드는 재료거든요. 근데 그 재료가 사실 농업이라는 게 사실 신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작가님께서는 그 농업용 재료로 유럽의 성당,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을 지으시는 작가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신에게 바치는 가장 간절한 기도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김대욱 작가님은 저희가 네덜란드에서 직접 공수해온 작품인데, 근데 한국에는 많이 소개가 되지 않은 작가님이세요. 이번 기회로 김대욱 작가님 작품을 저희가 한국에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관객들도 많이 그 작품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어렵게 느끼기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내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모처럼 마련된 귀한 전시, 여러분의 아트 바캉스 리스트에 올려보세요. 돌문화 공원에서는 제주의 오름과 한라산을 테마로 한 시원한 전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이렇게 두 섹션으로 나뉘어졌는데요. 검은 오름 가는 길하고 한라산이라는 테마의 작품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검은 오름 가는 길은 제가 2005년도 이제 작업실을 선울로 옮기면서 줄곧 이제 검은 오름 회화 작업을 해왔거든요. 그때서부터 그려왔던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았고요. 한라산은 제가 한 4, 5년 전서부터 한라산 작업을 해왔었던 거를, 전시했던 거를 모았고, 수년 전부터 인근에 정착해 검은 오름을 그려온 김현숙 화가. 동화적이면서 환상적인 이미지로 낮과 밤, 하늘, 별, 달이 어우러진 검은 오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맑고 깊고 고요한 시선은 한라산에 닿아 있습니다. 그 한라산이라는 의미를 제가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 이후에야 한라산이 의미를 안 거예요. 은하수를 붙잡을 만큼 높은 산, 은하수 한자에 붙잡을 낫자 해서 은하수를 잡아당길 정도로 높은 산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고 나선 더 감흥이 다가와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정말 우주를 포옹하는 그런 장소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은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어떤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흔하게 보고 무심코 지나치던 오름과 한라산, 우리들 곁에서 은은하게, 담담하게 지켜주고 있었네요. 그림 앞에 서면 더위에 지친 우리의 영혼도 그림 속 밤하늘을 따라 하늘로, 우주로 커지며 반짝일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한라산이 우주를와 우주와 노는 한라산이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주 큰 스케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기적이고 정말 이렇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 찰나의 순간을 살면서 항상 내가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거대 스케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즐기는 실험적인 현대미술부터 오름과 한라산의 깊고 아름다운 울림까지 한여름의 끝, 전시장에서 지친 우리를 조금 멈춰 쉬어가면 어떨까요?